한때 얼짱 배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었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김주하 선수가 오늘로부터 약 3일 전인 2024년 3월 8일 낮 1시 4분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인은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심정지이고요.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 은퇴와 은퇴 번복의 과정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양효진, 황현주, 염혜성과 현대건설의 2회 우승을 함께했던 우승 주역 중 한 명인 김주하 선수였지만 포지션이 리베로라는 전문 수비수였기에 은근히 대중들에 대한 소외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평생을 함께해온 배구 선수로서의 삶이 끝에 다다르고 있었기에 그 상실감은 더더욱 컸을 겁니다. 아무쪼록 김주하 선수가 하늘에서나마 평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